한 마리 제가 입양을 해왔는데 무려 15만 원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딜 왔냐, 전 세계 곤충들이 다 모여있는 바로 떠덩 만천 곤충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전 세계에 있는 곤충들을 다 이렇게 채집을 해오시거나 수입을 해와서 우리 국내에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제일 큰 거를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가보시죠. 제가 여기도 예전에 몇 번 왔었어요. 몇 번 왔었는데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고 싶었던 하늘소가 여기 있는데 진짜 큽니다. 이게 이 보면 15cm. 15cm가 넘어가요. 와, 진짜 이거 자연에서 만나면. 제가 조금씩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와, 끝이 없네요 사실. 와, 이거 엘라파스 코끼리 양수풍뎅이입니다. 이게 뭐 가격은 뭐 작은 애들은 좀 저렴한 편이고요, 큰 애들은 뭐 얼마 정도 되려나. 아, 가격은 안 써있네요. 와, 이 코카서스도 있고요. 오, 이 그란티, 그란티라는 친구. 우와, 이 13만원이야. 어쨌거나 여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고 싶었던 게 아까 눈에 보였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나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친구는요 이 친구입니다. 바로 아틀라스. 짜잔, 제 얼굴통만한 친구인데 귀뚜라미인데 여기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커요. 이 친구도 한 쌍 모셔가야겠네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대벌레, 대벌레도 모셔갈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샵에 다 가져갈게요. 오, 좋아요. 자, 진짜 별의별 거 다 샀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욕심 챙기면은 이거 한 3배 정도는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와, 우선은 이게 제일 매력적이죠. 아, 짜잔. 제가 아까 거기 만천곤충박물관에 가서 지금 사온 게 쟤들입니다. 저기 오각불장수풍뎅이랑 엘라파스, 물장군, 뭐 입벌레도 있고 메탈리퍼도 있어요. 메탈리퍼가 이렇게 작은 개체도 있고 큰 개체도 있고 한데,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블루 메탈리퍼도 있고 노멀 개체도 있고요. 뭐 굉장히 특이한 친구인데, 우선 이 친구는 이거 보시면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특이하죠. 뭐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랑 뭐 기라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랑 뭐 신기한 우리 입벌레, 대벌레들 진짜 큽니다. 진짜 젓가락같이 생겼는데 이게 해외 가면 이만한 친구가 나뭇가지처럼 이제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공개할 건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이 친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지 진짜 만천곤충박물관에서 가장 큰 하늘소 한 마리 제가 입양을 해왔는데 무려 15만원에 15cm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데 저도 표본을 하면서 한번 찰칵 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친구는 기대원 장수풍뎅이. 아, 이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맨손으로 빨리 만져보고 싶어요. 와, 이거 진짜 해외에서 이걸 어떻게 잡을까. 다 됐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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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 와, 바닥은 거의 바퀴벌레 같은데, 와, 오,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우와, 오, 턱이랑 머리 쪽은 갑옷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와,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굉장히 신기한 곤충들을 제가 직접 사와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표본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